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이 대립은 이제 자존심 싸움을 넘어서 경제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해왔는데 화웨이도 그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사이자 세계적으로도 큰 기업인 화웨이는 이 대립의 초기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왔는데요. 최근 들어 미국이 이 화웨이를 한 번 더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미국의 화웨이 제재의 첫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제품이나 기술 등을 화웨이에 공급하지 않겠다는 조치를 취했지만 화웨이는 자체적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이러한 견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화웨이는 부품들을 자체 개발하고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일본 제품으로 대체했으며 자신들만의 OS를 개발하기도 하면서 나름 생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2018년에 화웨이가 미국에 수입한 부품이 무려 110억 달러에 달했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받은 압박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련의 시기를 거친 후 화웨이는 미국의 기술 파워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019년 12월 발표한 조사에서 5G 스마트폰 기준 내부 부품 구성을 조사한 결과 미국제 부품이 1.5%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대신 일본제 부품이 그 자리를 대신해 전체의 40%에 육박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는 자신들의 제재로 화웨이에 큰 타격을 줄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다른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 5월 15일 중국의 화웨이와 관련된 114개 기업에 대해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것을 위해 자신들의 법까지 바꿔가며 이를 추진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외국 기업에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만약 미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된다면 이것을 미국의 직접 제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항이 얻고자 하는 전략적 포인트는 외국 기업을 제대로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첫 번째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규제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게 두 번째이며 마지막으로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생산한 제품들을 화웨이에 출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포인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만든 것들을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에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와중에 일본은 속으로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일본제 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웨이 덕분입니다. 2019년 그들은 일본 기업을 통해 조달한 금액이 1조 1000억 엔에 이를 만큼 어마어마했는데 말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돈벼락 맞은 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미국에서 시작된 추가 제재를 보고 또 한번 쾌재를 불렀는데 이제는 반도체 공급마저 어려워진 화웨이가 일본의 반도체 업체를 찾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한참 전에 이미 중국에 역전당한 예전 반도체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과 동시에 부품을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일석이조의 꿈을 꾸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일본의 종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중국의 화웨이 덕분에 큰 이득을 보기는 했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편에 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에 있는 일본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양면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일본은 앞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G7 외교 장관 명의 공동 성명 발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조율하며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도한 요미우리 신문은 G7이 연계해 홍콩에 대한 1국가 2제도를 유지하도록 중국에 요구하자는 취지를 전달하자며 일본 정부의 선제안으로 7개국이 실무단에서 성명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일본은 중국 눈치를 살살 보며 중국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최대한 몸을 움츠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을 가결할 때만 해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냈지만 일본은 그때 뒤에 물러서서 모른 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 다른 나라들이 일본에게 참여 제안까지 했지만 중국의 눈치를 보던 일본은 이를 거부했고 그 때문에 성명을 낸 다른 국가들에게 눈총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 사이에 갑자기 기세 등등해진 일본은 G7의 이름을 앞에 두고 가장 선두에 나서며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공동 성명 등을 준비하자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갑자기 G7과 관련하여 오버를 하면서 나서는 건 최근 미국이 제기한 G7 확대론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을 포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아시아 최강 국가인 일본 외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G7 참가국이라는 이름표를 떼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이 G7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 일본에게는 가장 큰 이슈였을 텐데요. 가뜩이나 최근 C19 사태에 따라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일본의 실체를 전 세계에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한국은 K방역을 세계에 떨치며 아시아 국가를 넘어 세계에서도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일본이 G7에 보인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지난달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면 회의를 열겠다고 하자 바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필요하면 회의 후 귀국한 뒤 기꺼이 2주 동안 자가격리도 하겠다며 누구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아베 정부 또한 이른바 선진국들의 모임이라 불리우는 G7 회의의 회원국임을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제 거기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낀다고 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평소에는 구석에서 조용히 있던 일본이 갑자기 행동대장 행세를 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6월 8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G7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이 진두지휘하여 적절한 메시지를 내도록 관계국들과 논의해 나가겠다라며 이전과는 180도 돌변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바뀐다고 하는데 일본이 망할 때가 된 건지 요즘 자주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감염병이 걸린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한국산 진단키트 하나 보내 검사받게 하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중국 눈치 보랴 미국 눈치 보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요즘의 일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박쥐 같은 행동도 너무 티나게 하면 안 되겠죠. 중국이 벌써부터 이런 일본의 태도에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G7의 이름을 걸고 성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중국은 곧바로 이어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며 홍콩에 대한 일은 완전히 중국 안에서의 일이고 어떠한 나라도 이를 방해할 권리가 없다며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결국 현재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기타 아시아 국가들에게 G7 가입 국가의 위신을 보여주려고 해보다가 이도저도 아닌 상황 속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대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이러한 국제 정세를 접하게 된 일본인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럼 일본 네티즌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도 싸울 마음이 좀 드나? 중국의 엄포와 선전물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숙연하게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길을 잘못 들면 일본은 중국의 속국이 되어버리니까요. 지금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라는 거죠. 엄포에 움츠러드는 한국 같은 소국들은 몰라도 우리 일본에게는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다. 하물며 앞으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일본에는 더욱 그렇다. 큰 코 다치기 전에 한 발 물러서는 게 좋을 거야. 아베상 잘해주셨습니다. 국내 친중파가 참견할 수 없는 G7에서 활약이 좋습니다. 이제 한국만 어떻게 내보내면 딱인데 말입니다. 역시 아베다. 아베 총리가 일본에게는 꼭 필요해. 이제 한국이나 중국의 우호적인 사람들 위주로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을 향해 으름장을 놓는 일본. 일본의 국민들은 대부분 이런 자세에 일본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과연 갈팡질팡하는 일본이 계속해서 중국을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 그 사이의 일본, 앞으로의 그들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